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주라기 월드 75929 카르노타우루스 자이로스피어 탈출입니다. 오랜만에 리뷰하는 주라기 월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총 브릭수 577개, 미니피규어는 3개, 그리고 공룡이 2마리 들어있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19,900원입니다.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공룡뿐만 아니라 트럭, 그리고 나무 부분, 그리고 자이로스피어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브릭수 대비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제품입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나와있고 기믹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기믹이 은근히 좀 재밌는 기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진 않지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이 제품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네,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됐네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피규어는 3개, 그리고 공룡 피규어가 2개 들어있습니다. 미니피규어 살펴보시면 맨 왼쪽부터 오웬, 플레어, 프랭클린이 들어있고요. 우측에는 조그만한 애기 공룡, 그리고 뒤에는 어마무시하게 큰 카르노타우루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미피 오웬입니다. 오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의상 부분 찢겨진 손톱 자국 같이 찢겨진 요 세 개의 찢겨진 부분이 들어있고요. 의상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 얼굴 표현은 항상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마에 주름까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뒤쪽은 아주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미니피규어들이 소품도 없고 전체적으로 좀 심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벗겨보시면 투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얼굴은 웃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래도 웃는 모습보다 왠지 저는 이렇게 웃는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뭐 찡그리고 놀라고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얼굴들이 좋더라고요. 오해는 요 얼굴로 연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레어입니다. 클레어도 의상 부분 굉장히 심플하죠. 뭐 프린팅은 잘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심플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부분 이렇게 놀란 약간 울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영화를 안 봤다가 오늘 이거 조립하면서 틀어놓고 한번 보면서 조립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이로스피어를 탈 때 겁에 질린 표정, 아마 겁에 질린 표정 같아요. 뒷모습 보시면 뒷모습 굉장히 심플합니다. 묶음머리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벗겨보시면 여기 역시나 투페이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네요. 확실히 한쪽은 웃는 얼굴, 한쪽은 다른 얼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영화에서 꽤 재밌는 역할로 나왔던 프랭클린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여기 보이나요? 앞니 벌어진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프린팅 이 부분 아주 괜찮았고 이렇게 놀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 아주 심플하게 들어갔고요. 뒤쪽은 아예 뭐 그냥 약간의 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뭐 진한 청색 위에 검정색 프린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린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헤어 부분은 뭐 잘 표현이 됐고요. 이렇게 약간 무뚝뚝한 얼굴도 한쪽 하고 있네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군요. 이쪽은 네, 이렇게 해서 프랭클린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기 공룡입니다. 요거 예전에 어떤 다른 제품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아기 공룡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도 요 밑에 스터드가 있으니까 어디다 꽂아놓으세요 꼭. 요거 잃어버리기 쉽상입니다. 조금해서 요거 미니피규어보다도 한 절반도 안 되는 크기에 아주 작은 아기 공룡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르노타우루스입니다. 요렇게 딱 비교를 해보시면 미니피규어랑 비교해보시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뭐 높이는 뭐 미니피규어 한 5개를 쌓아놓은 정도의 그 정도의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리 관절 부분 잘 움직이고요. 다리 관절 또독또독 소리 들리시죠? 관절도 잘 움직이고 꼬리 부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건 어차피 무늬를 맞춰줘야 되니까 가운데 딱 놔야 될 것 같고 요 끝부분은 고무로 고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굉장히 짤뚱해요. 이거 팔 원래 공룡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비정상적으로 좀 짧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브릭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꽂아주면 자유롭게 이렇게 각도를 조절 가능합니다. 이거 잘 안 보였네요. 이렇게 목 부분 자유롭게 관절 조절 가능하고요. 턱 부분도 딸까닥 아이고 딸까닥 제가 좋아하는 이거 딸까닥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해보면 네,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공룡의 퀄리티는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중심이 좀 큼직해서 그런지 중심 잡기가 아주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숙여줘도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더라고요. 요 부분은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벌크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트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럭 파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트럭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게 뭐죠?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오른쪽이 이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뒤에 달리는 트레일러 부분이에요. 여기는 자이로스피어도 이렇게 얹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 보시면, 가운데 이 트럭부터 보시면 트럭이 형태는 뒤쪽이 이렇게 비어있죠? 뒤쪽이 비어있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 요 범퍼 부분 요거 만들 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거 조립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굉장히 창의적인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바퀴 부분이 특이하게 몸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 다른 이렇게 테크닉 브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높게 차체가 이렇게 높아지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요 윗부분, 여기는 뭐 올라와서 총을 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밖을 볼 수 있는 건지 구멍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선 미피가 서서 밖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 컨테이너 박스 부분이 뒤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를 열어줄 수 있어요. 이게 열리는 뚜껑처럼 열리는 구조인데 이 안에는 약간 연구실처럼 이렇게 서랍도 있고, 이 서랍 안에는 뭐 주사기다 뼈다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 도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덮어준 다음에 요거를 여기 테크닉 브릭, 여기 구멍 나 있는 테크닉 브릭이 있잖아요. 요거를 아이고 멀어라. 그래서 요 뒤에 요 다른 테크닉 브릭 팀 브릭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한 덩어리가 됐죠? 이렇게 트럭이 약간 완성되는 듯한 느낌. 이게 트럭이죠, 사실은. 네. 이걸 연결했을 때 진짜 트럭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트럭에서 마지막 파트인 요 트레일러 부분은 간단해요. 이렇게 형태가. 이거 빼놓고 볼게요. 빼놓고 보시면 이렇게 뭘 얹을 수 있는 자이로스피어를 얹기 위해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뭐죠? 레버가 있죠? 레버. 레버가 이렇게 팍 밀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자이로스피어를 딱 얹어주는 상태에서 난리 났네요. 스피어 돌아가고. 자, 발사! 찻! 이렇게 굴러가게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살살 했나요? 자, 세게 한번 해볼게요. 슝!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빨리 돌아가진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것도, 아이고, 이거 넘어갔네요. 요 뒤에 브릭을 요 트럭의 밑에 부분에 이렇게, 아이고,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완성된, 네, 트럭과 트레일러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지금 이게 멀리서 잡아야 돼서 제가 서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완성된 자이로스피어 스테이션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자이로스피어가 뭐 놀이기구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이로스피어라고 이렇게 스티커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스티커.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의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모습을 표현한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공룡 알도 이렇게 둥지 위에 이렇게 놓여 있고 밑에도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약간 오두막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잡초들 껴주는 방식이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되게 무성한 게 표현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거 괜찮네, 재밌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쪽 보시면 레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레버는 아까 자이로스피어를 여기다 배치해 놓고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레버는, 이거를 앞에서 볼까요? 뒤로 당겨 주시면 여기가 파 무너지면서 이렇게 투명 브릭 다섯 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멀리도 갔네. 네, 여기 하나 꼈다. 이거 나중에 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얹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해요. 간단한데 자이로스피어를 이것도 한번 넣어봐야죠. 이렇게 자이로스피어를 얹어 놓고, 이건 두 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까 썼던 그 자이로스피어입니다.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에 레버를, 아이고, 가랏! 하면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이로스피어 안 떨어지게 제가 잘 받았어요. 이게 깨지기가 쉽겠더라고요. 이거 갖고 놀 때 너무 격하게, 재밌다고 흥분해서 너무 격하게 놀지 마세요. 이거 깨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 모아놓고 완성된 모습 보면서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은 총 브릭수 577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공룡을 포함해서 5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19,900원입니다. 브릭수 대비 가격이 너무 높죠? 사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조립해보니까 다른 분들의 평처럼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죠. 트럭도 있고, 뭐 자이로스피어도 있고, 자이로스피어 스테이션도 있고, 공룡도 있고, 미피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도 좋고 또 조립하는 재미도 은근히 쏠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브릭수가 적기 때문에 조립하는 재미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조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립하는 재미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뭐 트럭의 표현도 좋고요. 자이로스피어 스테이션도 괜찮았습니다. 뭐 공룡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고요. 스티커도 몇 개 안 들어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에 방해가 되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 피규어 개수, 네, 요게 뭐 공룡 두 마리를 제외하고 인간 미피는 3개밖에 없잖아요. 가격이 그래도 100원만 더 하면 12만원인데 미니 피규어, 인간 미니 피규어가 3개만 들어있는 건 좀 너무 각박하게 쓴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아주 강추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제 벌써 살짝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면 나중에 반값 세일 막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꼭 구매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레고 주라기 월드 제품 살펴봤습니다. 75929 카르노 타우루스 자이로스피어 탈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